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이 잠깐 마이크를 들리죠? 아, 네, 들리시나요? 들려요. 예. 오늘은 우리 EDX의 다섯 번째 디플로잉 앤 스케일링 내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쪽이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그냥 내용이 되게 넓어요. 넓고 그 데모 위주로 데모도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한 시간 내에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열심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5장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지난 시간에 랩을 약간 대충 지나갔었는데 그쪽을 간단히 보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갔으면 해서, 요거 랩을 한 5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플로잉 스케일링 쪽이 SQL 서버에 배포하는 그런 시나리오하고, HD 인사이트 또는 이제 로컬 하둡에 스파크 쪽에 배포해서 R을 돌리는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두 개에 대해서 먼저 랩 리뷰 끝난 다음에, SQL 서버 R 서비스 쪽에 작업하는 우리 EDX 교재 위주의 내용을 한 10분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제가 작년에 저희 MS 내부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좀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걔를 한 15분 정도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 HD 인사이트 애저 서비스 쪽에 실제로 하둡을 구축을 해보고 거기서 돌아가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은 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진행해 볼게요. 예. 우선 랩이 2번, 3번을 잘안 봤었는데 우선 랩 2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초기 설정은 자 보시면 여기에 작업 디렉토리 설정하고 그리고 랩은 항상 여기 강의에서 나온 XDF 파일 말고 제공된 맨하탄 쪽 랩2 파일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랩 지시에는 없는데 우리가 배운 거 보면은 XDF 파일이 너무 크니까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000건만 땡겨가지고 XDF에서 땡겨와서 그냥 RX get info로 하면은 이쪽에 스트럭처 구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제가 이미 저걸 했군요. 자,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 구조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거든요. 리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쪽만 땡겨가지고 여기서 샘플 데이터로 찍어서 이제 이쪽을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딱 1000건만 들어오게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잘 들어왔나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가져왔고 1000건만 가져와서 데이터 쪽만 가져와서 보면은 여기에 눌러보면 이제 1000건만 쭉 들어와서 이 리스팅이 되겠죠 밑에. 아까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문제를 보면 여기에 XDF 파일 쪽에 1000건 딱 들어왔죠. 문제가 RX 크로스 탭이나 RX 큐브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의 매트릭스 형태의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돌리면 이렇게 지금 이쪽은 레이트 코드 이렇게 비용 체계하고 카드나 캐시한 거몇 건이 되는지 카운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게 트립 듀레이션. 이게 10분 이상이면은 롱 듀레이션 아니면 숏 듀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 집게를 만들면서 온더 플라이 이 집게 만들면서 이제 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보는 그런 거죠, 이상. 그래서 이거는 돌려보면은 원본에는 없는 이 duration과 DIS라는 두 개의 커테고리컬을 만들어가지고 세 개의 교집합을 가지고 몇 것이 발생하는지 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여기 넘 브레이크 가지고 히스토그램 자체에 이제 그려지겠는데 여기 그려진 내용 보면은 이쪽에 브레이크 숫자를 조정하는 게 20개로 좀 자른 거죠. 50 해가지고 히스토그램 보는 게 있었고요.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필터링 할땐 뒤에 여기 로우 셀렉션이라는 그 패라미터에서 특정 데이터의 조건이 뭐라는 거 마치 외워져 주듯이 이렇게 해서 특정 조건에 대한 히스토그램만 그리는 그런 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넘 브레이크 쓰지 말고 특정 구간대별로 버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그 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 컷이라는 이제 그 함수를 써 가지고 이 이쪽 이걸 갑자기 리스트 팩터 팩터별로 잘라가지고 보는 건데 이제 팩터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지만 이 구간이 다섯 개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이상은 NA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NA를 붙이고 레이블에는 NA 붙은 거는 이제 얘가 표시되도록 해가지고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이놈은 이제 여기서 트랜스폼 펑션이라는 이쪽 그 RX 히스토그램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서 이제 가공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진 여기 그 버킷이라는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게 되겠죠. 지금 폼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랩그두 번째 랩에 자 이거 만들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이 버킷별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퍼지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게 제가 잘 이해하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근데 제가 이렇게 풀었고, 이게 두 번째 랩이고, 세 번째 랩은 보시면은, 앞쪽은 뭐 똑같고요. 샘플도 똑같이 만들었고, 이 문제가, 자, 선형 회귀분석 모델을 만드는데, t%에서 만들고, 그때 tip duration과 이 픽업 데이 오브 위크를 인터액션으로 항목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그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 보시면 t%에 대해 가지고 여기 그 듀레이션과 데이 오브 위크와 아워를 이제 인터액션 만들어가지고 그 포뮬러를 이용해서 전체 XDF 파일에 있는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든 게 RxLM 언더바 1에 모델이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는 거죠. 페이먼트 타입 디스크립션이라는 놈을 추가해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고 걔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RxLM2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게 되겠죠. 이걸 먼저 수행하고 자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Adjusted R Squared 값을 이제 물어보는 게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 이게 조정 결정 이게 한글이 더 어려운데 자이 값이 높으면 1에 가까울수록 그 모델이 뭐라고 할까 그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좋은 모델이라 할수 좋다고 해야 하나 좀 해석이 명확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서머리를 보면은 첫 번째 놈은 서머리에서 보면은 여기 상관계수가 되게 낮게 나오죠 이게 0.08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그 피처를 하나 추가하면은 두 번째 걸 추가해서 회귀분석 돌려보면은 여기는 0.71 굉장히 높아지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높아지는데 이게 그냥 이 어드저스티드가 아니고 그냥 R 스퀘어드로 하면 이게 그 모든 컬럼 초가 다 되면은 1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기 항목이 많으면 이 R 스퀘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어드저스티드라는 얘기는 이게 많아질수록 나중에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은 약간의 마이너스 가중치를 줘가지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도록 약간 변별력이 생기게 이렇게 마이너스 가중치를 주는 게 있어요. 항목이 많아지면.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게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드 그러니까 조정 결정 계수라고 이제 한글로 해석이 되던데 요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거는 1번 가지고 그릴 때 히스토그램을 이제 해서 여기 아래 여기 프리딕트로에서 이 컬럼을 추가를 해주고요. 얘는 그냥 t%에 대한 히스토그램 이거죠. 그리고 첫 번째 RX LM1에 대한 히스토그램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쪽에 퍼센트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는 게세 번째 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랩 자체는 이렇게 길지 않고 내용 보시면서 보면 딱알수 있는 그런 랩입니다. 문제를 풀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짧게 딱 10분 동안 지금 랩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여기 보면 많은 게 나오죠? 이쪽에 각종 이제 트랜스폼 할 때에 중간에 뭐 필터링 걸고 새로운 컬럼 만들어내거나 추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간단하게 모델 쓰는 방법, 샘플링에 테스트하고 실제로 여기 펑션 만들 때에 여기서 테스트를 했지? 밑에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는 1000번짜리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돌려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봐서 여기에 팁 1, 2가 붙는 걸 이제 확인해가지고 아, 잘 돌아가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엑스테이프 쪽에다가 이제 엑스폼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배운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이거 지우고 컨트롤 L로 지우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먼저 좀다 지우겠습니다. RM으로 지우죠. 워크스페이스에 만들어진 거는 리스트는 LS 이렇게 하면 지금 만들어진 거를 싹다 비우는 여기서 이제 LS에서 보면은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다 없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 뭐 똑같이 우선 패키지들을 또 준비를 해야 뒤가 수행이 되고요. 이렇게 쫙 준비가 되고 있고 뭐 처음은 그 예제가 똑같이 나오고요. 자, SQL 서버 연결 문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을 NIG 텍스트 빅이라고 하고 그리고 SQL RX SQL 서버 데이터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SQL 서버 커넥션에 대한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마치 XDF 파일이나 데이터 프레임처럼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DB에다가 바로 쓰고 읽고 파일처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거 같이 RX 데이터 스텝 앞이 소스 타겟을 지금 위에서 지정한 세팅 먼저 하고 위에서 세팅한 이 NIC SQL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수행이 되면은 이쪽 서버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 테이블을 포인팅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스텝이 데이터 이동하는 거잖아요.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 소스는 지금 로컬에 있는 XDF 파일인데 DB로 업로드하라는 얘기죠. 오버라이트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돌리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쭉 업로드하는데 자 이때 테이블이 생성이 돼요. 테이블이 SQL 서버에 그래서 서버에 가서
여기 테스트 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테이블이 오버라이트에서 지금 들어간 거고 생성해서 데이터가 쭉쭉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뒤에 나오는데 SQL 서버의 데이터 타입과 R의 데이터 타입이 틀리죠. 가장 신경을 써야 될게 팩터. 팩터 쪽은 보면은 팩터는 레벨이 있고 일반 SQL 서버에는 스트링, 바차나 이런 타입으로 생성이 될 텐데 실제로 그냥 스트링이 아니고 이렇게 팩터라고 해서 정해진 어떤 코드 값들이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올리는 게 이렇게 올리면 되지만은 실제로 쓸 때에는 이렇게 그 컬럼의 이 유형을 팩터나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지정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팩터 값들을 신경 쓰게 지정해주고 선정할 때에 마지막 쪽에 컬럼 인포라는 쪽에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컬럼 정보들을 세팅해 주는 식으로 하면 좀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읽고 쓰고 파일처럼 쓸 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게 시간이 뭐 업로드가 장비 작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행했던 거를 떠났어요. 그걸 잠깐 보시죠. 그게 결과 캡처라고 하는 이건데, 자 이거는 크게 해서 보시죠. 이건 이제 수행할 때마다 이제 지금 이거 실행시킨 거죠. 결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쭉그 아까 버킷 단위를 그러니까 처리 단위를 10만 건씩 로드를 하잖아요. 이게 쭉 되는데 보면 처음 10만 건은 8초, 두 번째 16초 이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SQL 서버 쪽에서 데이터 파일이 확장이 돼요. 꽉 차면 확장되고 백단에서 SQL 서버는 이제 그 MDF와 LDF로 구성이 되는데 MDF가 그 데이터 파일이 저장된 파일이거든요. 초기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가 DB 설정에 따라 가지고 공간이 모자르게 되면은 특정 퍼센트 이제 지정한 사이즈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계속 증가하면서 증가 포인트가 되면 좀 느려지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이게 총 278초니까 6, 4, 6, 5, 3, 한 5분 정도 걸렸죠, 여기. 그래서 5분 정도 걸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지정해 주고 여기에 이제 추가 타입도 팩터 값들을 잘 지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지도 정보, 진로 네이버후드 뭐쪽 정보를 올렸잖아요. 올리고 거기서 맨하탄 것만 서브셋 하는 것도 여기서 진행하고요. 근데 이 작업은 지금 그 로컬 장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로컬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다 세팅해 준 다음에 다시 SQL 서버에 이 내용을 이제 컬럼 정보 대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재정의한 거를 돌려보면은 XDF나 똑같이 NIC SQL 즉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찍고 있는데 그게 로컬에 있는 XDF 파일하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해서 작업할 수가 있다요. 지금 보면 여기 컬럼 인포 트루로 했으니까 쭉 컬럼 정보들이 나오고 팩터로 나오죠, 이 정보가.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DB에서 하면 얘는 스트링으로 나올 거예요. 팩터들로 나오고 쭉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뒤에 이제 새 것만 갖고 오라 했으니까 새건 들어간 것들 리스팅에 나오는 마치 그 XDF 파일 좀쓸 수가 있고 서머리를 돌려도 똑같이 서머리에 돌리는 거 이제 RX 서머리였는데 103초 걸렸으니까 오래 걸린 거고 내용 보면은 서머리 결과가 지금 저장돼 있죠 여기에 저장 결과는 이 서머리는 로컬에 생성된 오브젝트겠죠. 걔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많이 나오죠, 뭐. 아니에요. 서머리 결과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나와요. 여기서
RX 머지일까? RX 잘렸는데 RX 머지나 RX 소트나 RX 스플릿, 이게 이제 뭐딱 보면은 스플릿은 분할하는 것 같고 머지는 합치는 것 같고 소트는 정렬하는 것 같은데, 얘는 스파크나 SQL 서버에는 적용이 안 되는 함수다. 그 제약이 똑같이 움직이지만 어떤 특정 함수들은 SQL 서버 컨텍스트에서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강좌를 보면은 이런 거는 DB 쪽에 뭐 조인이나 유니온이나 소트나 조명이 많으니까 DB 걸 써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굳이 쓰지 말고.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는 데이터 조작은 그냥 DB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 여기서 하기가. 아까 무슨 뭐 RX 큐브니 뭐 RX 뭐 크로스 탭이니 이런 거 그냥 그 분석할 거면은 DB에 있는 거 파워비아이나 엑셀로 내린 다음에 피보테이블하면 굉장히 빨리 할수 있는데, 저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 NA 처리해가고 필터도 건다고 고생하고, 생산성은 훨씬 나은 것 같아. 딴거 쓰는 게 이거 쓰는 것보다.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대규모 처리할 일 있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귀 분석, 이거를 RX 리니어 모드죠. 이게 회귀 분석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 T% 대해 가지고 탑승 하차 두개 인터랙션 된 거에다가 여기 요일과 시간 그리고 소스는 SQLDB 쪽을 하고, 자, 리포트 프로그레스 뭐냐면 얘가 진행될 때 아까 천건 단위로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안 보이게 명분 안 보이는 거죠. 돌렸더니 29초 걸렸어요. 그리고 결과를 이제 별도 테이블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QL 테이블이라는 테이블명 먼저 변수로 받고, NIC 스코어라는 오브젝트는 보면은 SQL 서버에 테이블을 가리키는 컨텍스트를 만들고, RX 프리딕트에서 자, 린 모드는 여기서 지금 예, 좀 만들어낸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모델이고, 그 모델에 대해서 그 지금 있는 그 위에 정의한 그 테이블을 포인트를 소스로 하고, 나가는 거는 지금 정의한 예로 하는데, 그 예측 결과는 T% predicted by 뭐 무슨 리니어 모델 이런 뜻이겠죠, 이거? 프레드 린 모드로 컬럼을 붙여가지고 얘를 돌리면은 DB에 이 테이블이 생기고 그 테이블 뒤에 이 컬럼이 붙어가지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아까 리포트 프로세스 세팅 안 했기 때문에 뭐 10만 건씩 처리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는 게그 예제로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 SQL 서버에 테이블을 마치 XDF 파일이나 데이터 프레임처럼 쓰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요런 게 하나가 있고, 요거 말고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말고 그 이건 그 EDX의 스크립트 샘플이 아니고 안에 동영상에서 예제로 잠깐 보여준 컨텍스트를 바꿔가지고 처리, 컨텍스트는 뭐 처리되는 그 문맥을 로컬이 아니고 서버 쪽의 자원을 전체를 다 쓰게 컨텍스트를 바꾸는 예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하는 것 전체를 한번 발표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해 볼게요. 그때 이제, 제가 우선 질문이 있는데, 네. 방금 했던 작업들은, 그냥 SQL의 포인트를 잡고, RX 펑션을 사용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좀 사용을 하는데, 궁금한 거는, 그럼 이게, 저장만 SQL에서 하고, 그거를 뭐, 천 칸이 일정 로그 단위를 넣고, R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지, 맞아요. 아니면은, 그, 서버 안에서 DB가 이렇게 SQL로 다 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 건지, 얘기를 지금 할 할 거예요. 거예요. 예, 네,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지금 한 거는 처리 자체는 다 로컬 쪽에, 호출하는 쪽에 있는 리소스를 쓰는 거예요. 단지 그 저장소에 해당하는 그 파일 대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포인트 찍어가지고 거기서 주고받고 할수 있게.
그러면 이제 로컬 쪽에 XDF 파일의 크기나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DB 쪽에 있는 걸로 주고 빼고 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서버 쪽에 SQL 서버가 설치된 쪽에 리소스와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좀 강조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보안 문제 때문에 SQL 서버는 상용 제품이고 그동안 보안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안에 돌기하면 보안이 향상이 될 거고 그러니까 디플로이가 이제 배포 운영 환경에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운영 환경은 그냥 개발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 써야 되고 속도에 신경 써야 돼. 두 가지 얘기를. 근데 SQL 서버에다가 배포에 쓰게 되면 보안과 속도에 대해 가지고 서버 쪽에 자원을 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그리고 보안도 SQL 서버가 그동안 수십 년간 발전시킨 보안 체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오픈소스로 하는 것보다는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번에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온라인몰에서 부정 거래, 사기 적발이죠. 사기 적발을 이제 리보스케일러로 개발하고 걔를 SQL 서버에 배포해가지고 사용하는 전체 풀셋을 개발 라이프 사이클부터 다 해가지고 15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내용은 그 사기 적발, 온라인 사기 적발 쪽이고요. 얘는 주로 사용하는 모델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써요. 이건 똑같아요. 바이너리니까 이진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사기냐 아니냐 두 가지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쓰는 거고요. 만약 이게 아니고 몇 단계다 그러면 바이너리가 아니고 멀티 뭐가 나오겠죠, 그죠? 멀티플 뭐 까먹었네. 그래서 바이너리가 아니고 멀티플로 가면 여러 단계의 스펙이 멀티플인 거고 뭐 특정 값을 예측하면은 걔는 리니어 회귀 분석인 거고 뭐 그런 식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부분이 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특징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심하게 언밸런스하게 데이터가 발생한다. 100만 건의 거래가 있으면은 사기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대충 해버리면은 모델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기 건수가 뭐 0.3%다. 그럼 그 모델은 0.99. 뭐 97% 확률로 참이다라고 끝나버려 그냥 사기 잡는 게 아니고 뭐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 할때 내용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목적은 그런 사기 적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놓고 거래가 발생할 때에 그 거래를 그 모델에 태워 가지고 사기 확률을 받아 가지고 그게 높으면은 거래를 중지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이 데이터는 코테나 어널리틱스 온라인 프로덕션 템플릿이라고 밑에 갤러리가 있거든요. 이 파일 나중에 공유를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와 상세 로직들이 공유가 돼 있어요. 이게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간 변형하긴 한 건데 이게 되게 높아요. 지나치게 확률이 이렇게 잘 만들었을 때 조금 의문이 되긴 하는데 참고는 나중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저도 보진 않았어요, 안쪽에. 지금 이 데모 정도만 하는 정도고. 이게 컬럼 내용은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 어카운트, 고객 아이디, 그다음 금액, USD 금액, 뭐 금액, 뭐 그리고 통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환율, 일시, 그리고 지역 시간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다뭐 나중에 얘가 사기 트랜잭션인지 아닌지, 부정 트랜잭션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당연히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처음에 제공되는 게 태깅이 안된 전체 트랜잭션 그리고 사기로 밝혀진 트랜잭션 두 개의 데이터가 제공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제 뒤에 나머지 이제 컬럼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걸 작업할 때에 그 방법이 시뮬레이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알서로 할때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로컬에 있는 그
ID,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죠. 네. 로컬에 있는 R 스튜디오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쪽에서 컴퓨트 컨텍스트를 SQL 서버로 한 다음에 수행을 시키면 서버에서 작동이 돼요. 이렇게 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서버 쪽에서는 청크 단위로 병렬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큰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SQL 서버 안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R 스크립트를 스트링을 집어넣고 걔를 스토어드 프로세스에서 돌려가지고 아예 인디비에서 호출하게 짜놓고 SP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자, 첫 번째는 개발 환경, RStudio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퓨트 컨텍스트를 실행하는 컨텍스트를 SQL 서버로 찍고 돌리면은 SQL 서버에 수행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개발된 R 코드를 SQL 서버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해서 저장시키고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 내용은 뭐 똑같죠. 데이터 준비. 이 준비해서 준비한 내용은 이제 트레이닝 셋과 뭐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셋을 나눠가지고 돌려서 모델을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 걔를 적용하는 이 3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DB 쪽에 먼저 여기 아까 아무런 태깅이 붙지 않은 그런 데이터와 실제 부정 건수로 발견된 애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고요. 걔를 이제 세 가지로 태그를 붙일 거예요. 이제 non proud에 대해서는 깔끔한 정상 건수고, fraud는 부정 행위로 밝혀진 거라고 태그를 붙일 거고, 뭐 소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부정 행위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태그 안 붙인 쪽에 봐서 부정 행위는 부정 붙이면 되고, 근데 여기 이 프리 프로드가 좀 약간 재미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특정 건이 부정으로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밝혀지기 전에 데이터들은 뭐냐는 거죠. 걔는 깨끗하냐 아니면은 단지 발견하지 못한 부정 사용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모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제거하고 돌려요. 아예 트레이닝은 프로드냐 아니냐 두 개만 가지고 해야지 프리프로드 들어가면 중간에 걔는 중간 바뀌잖아요 상태가. 그런 데이터는 아예 빼고 하는 게 좋다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 게 태그가 안 붙었지만 이제 뭐 부정이 아니지만 진짜 부정이 아닌지 부정인지 알 수가 없는 이유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결과가 이제 태그드 데이터라고 해서 이 위에 세개 태그가 붙은 데이터셋이 나올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뒤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리스크를 각그 카테고리 레벨별로 카테고리 레벨은 이제 피처별로 뽑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시기 지금 여기서 적용된 시기예요. 보면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즉각 영향을 주는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모델을 좀더 정확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조정 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스케일을 맞춘다든지 카테고라이즈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 트랜잭션은 n 언더바 굿으로 하고 부정은 n 언더바 뱃.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종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어드가 이게 뭐 뜻이 많죠. 이게 뭐 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상한 여기서 확률이 확률. 그래서 부정일 확률은 그 정상과 그 부정분의 부정인데 여기에 뭐 플러스 10이 들어가 100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왜 들어갔냐 물어보면 전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시행착오 어떤 그 로직을 해서 보니까 요렇게 붙이고 하니까 이 확률이 좀 모델에서 잘 식별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제 리스크로 할 때에는 이제 로그를 써가지고
전체 건에서 부정 사용 확률 분의 부정 확률을 해서 이걸 하니까 이 리스크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에 써가지고 모델 돌리니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상세한 내용 소스를 좀 뜯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여기는 적용했다 정도만 가지고 피처 엔진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처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그 트레이닝을 시키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트레이닝 모델을 가지고 얘를 이제 그 테스트 셋을 가지고 정확도를 스코어링을 하고, 나중에 그 스코어링 된걸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얘를 이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내용을 SQL 서버에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이 배포된 모델을 이제 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데, 이진을 해가지고 잡아넣게 되고요. 걔를 땡겨서 SP 내에서 그걸 돌려서 특정 트랜지션이 가면은 받아서 이제 처리한 그런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실제 SP 쪽으로 던져가지고 확률을 받아서, 확률이 높으면은 그 구매 행위를 딱 맞게 하는,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데모는 먼저 그 알클라이언트 쪽에서 개발하는 방식을,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TSQL DB 쪽에서 걔를 심어가지고 오퍼레이셔널라이즈라는데, 운영에 사용한 배포하는 그 내용, 실제 웹사이트에서 디플로이 된걸 보여드리는데, 중간에 이제 그 탐색적 분석 뭐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이제 모델을 평가할 때에 파워 BI를 써가지고 좀 R 비주얼라이션도 섞어가지고 보는 걸 잠깐 데모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데모 화면은 이제 VM으로 구성을 했죠. 이게 아까 이 내용인데 닫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여기 테이블이 처음에 두 개예요. 이제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아까 얘기됐죠? 이게 언태그드 데이터, 그냥 순수한 트랜지트 데이터고, 그 중에 사기로 식별된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얘를 자, 이다 닫고 다시 할게요. 얘를 클라이언트 오픈 파일, 솔루션 열겠다 한 거고, 뷰에 프로젝트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이쪽에 놓을게요. 필요 없고. 자,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클라이언트 쓰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소스들이 파일이 정리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뭐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와 똑같죠. 자, 리보스케일할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를 하고, 다시 지우고 할게요. 임포트를 하고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잡습니다. 여기 지금 로컬 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생략했어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쉐어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오브젝트를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주고받을 때 중간 임시로 쓰는 폴더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디렉토리를,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어요, 디렉토리가. 이제 로컬 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이제 올 쉐어라고 해서 지금 하나 만들어졌죠, 밑에. 자기 유저네임에서 제 유저네임이 HDK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자기 사용자별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QL 서버 쪽에 이렇게 컴퓨터 컨텍스트 이제 돌리기 위한 커넥션 스트링과 쉐어 디렉토리 두개 써가지고 서버 쪽에 던지고 바꾸는 뭘 하겠다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로컬은 이걸로.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컬럼 타입 해줘야죠. SQL 서버는 데이터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게 안전하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컴퓨터 컨텍스트를 이제 SQL로 이 문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RxSet Compute Context라는 이 놈을 돌려서 이제부터 작업은 SQL 서버에 돌도록 하겠다. 이거 가지고 자 이걸 하둡으로 하면 하둡이고 스파크면 스파크고 뭐 테라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로컬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테이블 뭐 오는데 소스 세팅 잡고 이 테이블 명을 지금 세팅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언태그드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언태그드 클린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면서 부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많이 봤던 RX 데이터 스텝을 가지고 여기 뭔가 클렌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돌면서 잡았는데 요 클리닝은 보시면은 여기에 그 트랜잭션 타임이 보면 좀 포맷을 바꾸는 간단한 변환이에요. 여기 나중에 끝난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스윙이 끝나면 이쪽에 프롬프트가 뜨는데 그 다음 DB 쪽 가가지고 새로 고침해 보면은 아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새로 고침 하면은 여기 언태그드 클링이라는 테이블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아까 첫 번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컴퓨터 컨텍스트를 SQL 서버로 한 다음에 돌리면 이제 그쪽에서 막 돌아가지고 서버장을 써가지고 작업하는 거고 이제 인하웃은 처음에 EDX에 한거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마치 XD 파일처럼 지금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 단계들을 쭉 수행하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수행됐기 때문에 가서 실제로 클린 쪽을 셀렉트를 해보면은 데이터가 처리에 쭉 들어간 거알수 있죠. 이게 알수 있고 작업한 내용이 이쪽인가? 여기 보면 트랜잭션 데이트 이런 걸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6자리로 해가지고 아까 6D 뭐 이렇게 됐었죠. 이게 6자리의 정수로 알겠어. 트렌드 리스트 컨텍스트 잡고 첫 번째 여기서 6자리의 정수로 세팅 타임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소스 쪽을 보면 저게 아마 저렇게 안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그럼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탐색적 분석을 할 때, 이게, 사전에 만들어 온 이제 그 파워 BI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여드리는 거죠. 아마 첫 시간에 약간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 녹화는 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탐색적 분석에 사용된 그 파워 BI 화면이죠. 그때 보면은 이게 그 평균 USD 사용량인데 그 사기로, 그러니까 부정 사용일 때 평균 사용 금액이 큰걸알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정상 금액일 경우보다 좀 크고. 그리고 프리 프로드는 이제 사기가 아니었다가 사기로 밝히신 건데 얘도 큰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얘도 좀 금액만 따졌을 때는 사기한테 좀 뭉탱이로 이제 사기를 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아 크게 보이진 않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정상 건수보다 사기 건수가 굉장히 작죠. 이게 보면은 거의 뭐한 20만 건 중에서 한 1000건 정도니까 상당히 적게, 언밸런스드하게 발생한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카드가 아멕스가 부정이실로 많고, 뭐 이런 건 얘는 관리를 잘하는 회사인지 좀 문제가 없는 걸알수 있고, 이쪽에 이제 보면은 어디서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발생 추이나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R 비주얼라이션, BW 플랫이라고
끼어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워 비아이를 쓰면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인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빠르고 자유롭기 때문에 뭐 RX 크로스탭이니 뭐 RX 큐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좀 쉽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이제 이 정도로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네, 8장 중에 4장을 자, 이제 이거를 좀그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개발을 쭉한 거예요. 개발을 쭉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걸 잠깐 살펴볼게요. 트레이닝 모델. 앞에 이제 뭐 커넥션 잡고 다 똑같죠. 이건 앞에는 똑같고 이제 밑에 쭉 뭔가 뭐그 엔진을 해가지고 실제 모델 트레이닝한 쪽 이쪽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부스티드 트리라는 RX B 트리 이걸 써가지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트레이닝한 부분 이쪽 부분이에요.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포뮬라 앞쪽에 이제 뭐 포뮬라들이 뒤에 앞에서 쭉 세팅이 돼가지고 이 트리 모델에 들어가는 피처들 세팅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버킷 숫자, 뭐 트리 숫자 이렇게 뭔가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여러 값을 바꿔가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잘 만든 최종 결과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이 자, 이쪽에 아까 이제 요 데이터 말고 다 처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이쪽이에요. Fraud Detection Pool. 여기에 Stored Procedure를 보면은 이쪽에 트레이닝이라는 스토드 푸시 보면 여기에 보시면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개발한 코드가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똑같죠? 아까 만든 거하고. 그죠? 이거하고 동일하죠? 자, 이쪽에서 개발한 내용을 스트링을 카피해가지고 SQL 서버에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스트링으로, 스크립트 스트링으로 갖다 붙이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파라미터 같은 것들, 이제, 랭귀지 아니고 스크립트로 하고, 뒤에, 트레이닝 하기 위한 변수는 셀렉트 문으로 땡겨가지고 잡아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웃풋 되는 거는, 트레이닝 모델이라는 이쪽 셋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받는 거를, 자,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거. 첫 번째, SQL, 첫 번째는 컴퓨터 컨텍스트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 끝난 건 SQL 서버에 스토드 프로시저의 스크립트 문으로 박아가지고 해놓는 거죠. 뭐 누가 또 질문하셨나? 질문 없네. 근데, 요거를 한번 이쪽에 펑션 중에서 뭔가, 자, predict. 여기서 실제 이게 어떻게 이걸 쓰는지 운영도 한번 볼게요. 트레인 패스. 자, 코드에서 이거인 것 같은데, 아 스코어, 스코어를 볼게요. 스코어.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그래서 실행한 딱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 파라미터를 제가 창을 안 띄워놨는데 미리 저기 떠놓은 놈이 있어요. 잠시만요. 도큐먼트 라운드의 디텍션 데모 스크립트 거기에 들어갈 값이 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에 필요한 값들을 제가 여기 넣을게요. 여기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들어간 값이거든요. 이 부분 각종 뭐그 항목들 그 운영시에 들어간 항목들이 쭉 들어가 주면은 일자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 확률이 나요. 지금
99.98% 확률로 사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제가 exec, 이 스코어라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에다가 파라미터를 쭉 던져서 던지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R로 만든 모델을 그 외부 프로그램에서 이 DB에 SP로 호출을 하고 피처에 해당하는 그 항목들은 파라미터로 이렇게 주면은 리턴 값은 그 모델에서 뱉어내는 결과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아까 노드.js한다고 여기 이제 아이템을 내가 이 보시면 다시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이 어카운트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고 여기다가 뭔가 좀 비싼 물건을 이렇게 사고 뭐좀 추가를 했다. 그리고 구매하려고 딱 하면은 중간에 아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하세요 뜨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리셋하고 다시 볼게요. 이거를 F12던가? F12. 자, 여기. 콘솔 쪽으로 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다시 이제, add 아이템을. 아래 버튼. 예. 콘솔 맞나? 오랜만에 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야? 아 여기에 그 매트. 다시 볼게요. 여기는 F 넷플릭스 F12 F12 아니에요? F12 콘솔이 맞고 F12에 자 콘솔 디버거를 찍어놓고 여기에 아이템을 좀 추가한 다음에 구매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그 이게 뜨잖아요. 한 개. 이 내용을 보면 스크립트가 여기서 확률이 0.6 이상이면은 문제라고 이제 뜨게 해놓은 거잖아요. SP 받아가지고 지금 얘는 0.6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뜬 거죠, 이게. 제가 이걸 고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에서 SP로 호출해가지고 맞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가 데모인데 실제로 이제 가서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보면은 정리하자면 먼저 개발은 R 클라이언트 이게 뭐 R 스튜디오군, 비주얼 스튜디오군 여기서 컴퓨트 컨텍스트를 서버로 해서 개발을 하면은 대용량에 대한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로컬에서 작게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얘를, 보면 DB 쪽에다가 SP로 지금 개발된 걸 심어가지고 오퍼레이션을 이제 운영에 배포를 적용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앞에 탐색적 분석할 때 쓰는 거고. 아, 또 이제 설명을 건너뛰었지만 그 모델 평가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이렇게 파워비아이를 가지고 지금 그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예측을 부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정이 아니었을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바꿔가면서 여기 속성들이 또 포함되면은 어느 속성일 때 실패율이 많은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 특정 프로그램에다가 SP 호출의 결과 받는 걸 잡아주면은 굉장히 쉽게 R 결과를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88%니까 얘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 전체 세트와 튜토리얼이 이 코타나 얼리스 갤러리라고 이쪽에 보면 다 소스 코드들이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더 연구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했는데 계획보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SQL 서버에 개발하고 배포하는 건 정리를 할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스파크죠. 스파크 이제 간단하게 20분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스파크는 2012년도에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그게 나왔는데, 그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하둡의 맵 리듀스가 굉장히 성능이 느려요. 작은 데이터일 때는. 늦게 느껴져요. 막 답답해 죽어요 하다가. 아주 뭐, 테라, 페타 넘어가면은 그게 좀 빠르게 느껴지는데, 막 기가 단위? 뭐 메가 단위는 정말 늦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둡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끊었었는데, 뭐 다, 요즘 빠르게 한 방법이 없냐? 자, 각 클러스터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성능을 좀 올려보자. 그래서 그 분산 클러스터의 맵 리듀스인데 메모리 쪽을 활용해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린 그런 놈이었고 히트를 많이 쳤죠. 스팍 이래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스팍을 지원한다고. 스팍 자체는 스칼라라는 언어로 전체가 작성이 돼 있어요. 스칼라를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제가 스팍 배워보려고 한 EDX에서 2주 듣다가 아, 스칼라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고 포기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지 여기 보니까 스칼라를 안 배워도 할수 있게 파이썬 API가 제일 지금 잘 나와 있고 R도 이제 스파크 R이라고 해가지고 API들을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스파크 R은 2점대까지, 1점대, 2점대는 그냥 쓰레기다. 못 쓴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아요. 유저들 사이에. 3점대가 나왔어요. 좀 쓸만하다. 스파크 R. 근데, 그렇지만 이제 스칼라로 만들어진 거 호출하는 그냥 API 정도로만 보이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R 서버, 리보스케일 R은 분산, 병렬. 자체가 벌써 청크 단위로 떼가지고 라이브를 돌리고 병렬 처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기존의 스파크 R을 좀더 발전시켜 쓸수 있는 뭐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 많이 안 써봐서 그냥 옮기는 거예요. 네? 저를 믿고 뭐안 하셔도 돼요. 써보면 아니까. 제가 이제 몇개 찾아봤는데 국내에 한글로 된 자료는 보니까 여기 제가 아는 분인데 예. 김운동 부장이라고 저기 SSG.com의 부장인데 굉장히 그 얼리 아답터고 이쪽 기술을 옛날부터 저하고는 전 직장에 같이 일했던 그런 분인데 제가 보니까 1월 여기에 네. 뭐 사진 좀 좋은 거 붙이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글로 잘 정리했어요. 신기술들을 많이 테스트하니까 그쪽에서는 신세계가 다 온오프라인 통합해가지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프로젝트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아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안 하고 그 온프레미스 로컬 쪽에다가 하드 클러스터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쭉 써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뭐안된 고생한 시나리오를 엄청 적어놨어요. 뭐 하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날밤 새가지고 노드별로 다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다가 뭐 권한이 이제 이분이 이 친구가 이분이 이분이라고 하기 공식자니까 이분이 각 노드에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R을 쫙 설치해 놓고 이제 엣지 노드라고 그러죠. 한 노드에다가 로컬 그 스파크를 그냥 설치해 놓고 두개 성능 비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두개 설치하면서 권한이 꼬여가지고 이게 설치하고 돌리니까 비교하려고 보니까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고친다고 좀 고생했다. 결론은 잘 고쳐가지고 권한을 다 조정해서 포 로컬 이제 보면 대충 보이죠? 여기에 인풋 파일 경로를 하둡에 있는 CSV 파일 정도를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 컬럼 정보, 이렇게 넣죠. 유형이 다 비슷비슷해요. 컬럼 정보 지정해주고, 여기에, RX 서머리로 한번 쭉 전체를 훑어가지고 자체 집계를 해보는 거 하나, 로컬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둡 쪽에다가 여기에 넣어줘. set compute context를 RX 하둡으로 해줘, 이게. 이렇게 해서. 쭉 돌려서 나중에
에러가 발생했네요. 에러에서 보니까 뭐 권한 문제인데 권한 조정, 권한 문제는 여러 개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우러난 거죠. 우리가 좀난 거를 해결해서 나중에 돌려요, 결국은. 이것까지 많이 고생했겠죠, 혼자서. 자료 찾아보면서 문서가 없네, 그러고 막 비판을 많이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스팍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딘가에 셀 컨텍스트를 바꿔주고 서머를 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잘렸는데. previous saved. 이걸 스팍에 돌렸다는데, set 하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데, set compute context를 스팍으로 해가지고 돌리고 보니, 결론만 간단히 보면은, 여기 한, 하드보다 너더 빠르게 나온다. 빠르게 나온다. 클러스터 뭐 세팅도 다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실제 해본 사람의 소외를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거는, 하드분 역시, 세팅할 때 많이 부딪힌다. 그걸 좀 느꼈어. 옛날부터 그래, 옛날부터. 옛날, 막 4, 5년 전부터, 초창기부터. 세팅할 때, 이제 여기도 보면 MSDN에, 여기 보면 링크를 적어놨어요. 여기 참고하라고 링크를 했는데, 그거대로 했을 때안 되는 것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자기가 고쳐놨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 리눅스 버전의 설치 가이드 여기 있다. 뭐, 여기 구동하기 위한 것도 여기 있다. 근데 좀 문제, 몇개안 되는 게 자기가 다 찍어놨. 근데 왜안 되겠어요, 이게? 버전의 미세한 차이가 있던지 할것 같아요. 그 공식 배포하는 배포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드의 배포 버전 약간 미세한 차이 이런 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실습을 사실 하기 좀 어렵지만 하나 좀 보여드릴 거는 클라우드에서 하드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에 빅데이터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어딘가 있을 텐데. 데이터 스토리지? 아니요. 데이터베이스? 아니네요. 분석에 있겠네. 분석에 보면 여기에, 코끼리가 안 보이네. 사물 인터넷? 여기 있네요. HD 인사이트. 이게 이제 호터넉스의 배포판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하게 만든 저거죠. 눌러서, 이거를 빨리 만드는 건 대충 찍으면 되는데, 이제 비용을 놓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빨리 만드는 거 검거하지 않고, 사용자 지정에서 크기를 세팅하게끔. 이렇게 해서 볼게요. 기본 설정. 클러스터 이름은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MSR, HD 인사이트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적을게요. 이제 얘가 체크해줘요. 여기 유니크한 이름인지. 체크가 됐고, 내가 가입한 구독. 자, 유형에서 그냥 일반 하둡이냐, 뭐 HB에서 여러 가지 있죠. 알 서버를 쓸 거니까 알 서버로 잡아주면 돼요. 이거밖에 없죠. 자, 하둡은 그냥 하둡 클러스터면 두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버전하고 다 검증받은 버전이죠. 제가 지금 한 프로젝트에서는 하둡으로 리눅스로 이제 로드한 녔을 때 만들고 거기에 IoT에서 날라오는 센서 데이터를 계속 쌓게 하고 하이브로 쿼리해서 집계해서 올리는 그런 걸 지금 구성했는데 거기서 이제 리눅스로 하고 리눅스가 좀 싸겠죠, 윈도우보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여기서는 R 서버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제 프리미엄이 좋겠지만 지금은 뭐 학습 목적 자체 싼 걸로 이거 제 개인적이기 때문에 좀 싸기가 빨리 지워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고요. 선택하고 자그 다음에 그 로그인을 두 가지로 해요. 로그인은 웹을 통한 로그인 할 수가 있고 클러스터에 이게 시큐어 셀 무슨 SSH 시큐어 셀 스크립트죠. 뭐 SSH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걸로 할수 있어요. 요거는 키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암호화 키 받아가 쓰는 방식도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로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동일하게
전 이거를 그러면 HDI 유저라고 유저를 하고 여기는 SH 유저를 하고 이 두 개의 암호를 똑같이 하나 넣을게요. 여기 암호를 뭐 제가 좀 답한 암호를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얘들을 관리할 리소스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관리를 좀 그룹화에 편하게 위해서 리소스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HDI 뭐 테스트 그룹 만들고 이제 걔가 만들어진 위치를 여기서 어디에 넣을 건지 정하면 되죠. 이제 곧 한국도 센터가 이제 다음 주인가? 얼마 안 남았죠. 오픈하는지 오픈할 텐데 지역 정하면 돼요. 근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 용량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봐야 돼. 그렇게 많이 만들 일은 별로 없지만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많이 쓰고 있던지 이러면 딴 지역을 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그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보통 하둡을 구성하면은 각 그 노드들, 데이터 노드들, 그에 로컬 디스크들을 가지고 전체 분산 병렬 디스크를 구성을 해요. 근데 그 애저에서 HDI 인사이트 할 때에는 스토리지는 컴퓨팅 노드하고 별도예요. 스토리지는 여기에 그 블랍 스토리지라고 애저에서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데이터 쌓아두고 컴퓨팅이 필요하면은 하드 클러스터만 그 컴퓨팅 노드들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부서기 끝나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지 비용만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강점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컴퓨팅 노드 추가할 때마다 다시 디스트리뷰트하게 다시 배포 다시 하고 줄일 때는 또 뭐 자꾸 이런 복잡한 번거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스토리지와 그 컴퓨터 노드가 분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이게 호턴웍스 최신 버전은 스토리지를 이제 클라우드에 블록 스토리지를 찍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지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하나 저장소 계정을 만들어서 이름이 유니크해야 되니까 만들고 컨테이너는 그 저장소에 어떤 하드디스크 명, 드라이브 명 그런 컨셉이거든요. 컨테이너 명도 찍어주고 해서 추가는 뭐 할 거고 선택해 주면은 클라우드 상에 내가 선택한 그 스토리지에 이제 하둡 스토리지가 되는 거예요. 얘도 3카피에요 기본적으로 3카피로 돼 있고 분산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할 거 없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뭐 패스하시면 되고 응용 프로그램은 쓸 수 있고 없고 이런 건데 그게 중요하게 패스하고 노드 크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워커 노드죠. 실제 컴퓨터 몇 개 할 거냐. 지금은 교육 목적상 한 개로 비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개로 이렇게 하고 얀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서 자, 이 노드를 몇 대로 할 거냐인데 뭐 몇 개 넣을 수 있죠. 여기에 사양이 어떻게 되냐. 사양이 그래서 얘가 권고하는 거는 8코어짜리 D4라는 놈인데 이게 그 가격이 뭐 좀 사양이 중간 정도니까 여기 디스크 얼마고 시간당 800원인데 800원도 여러 대 되면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모두 보기 해서 제일 싼 걸로 288원짜리요 이렇게 해서 세팅하겠습니다. 자, 헤드 노드가 아이고 선택을 먼저 선택해서 좀 싼 걸로 줄이고 헤드 노드는 얘는 디폴트 두 개예요. 왜냐하면 HA로 얀부터 두 개잖아요. 그 헤드 노드, 네임 노드가 얘도 마찬가지로 좀 교육 테스트할 때에는 제일 싼 걸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싼 걸로 하고 얘는 이제 엣지 노드. 엣지 노드는 뭐냐 하면은 클러스터에서 그 R 클라이언트가 올라가는 노드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이 워커 노드 쪽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따로 지금 구성하는 게 공고되어 있으니까 얘도 좀 싼 걸로 모두 보기로 해서 싼 걸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시간당 비용이 2184원 하루면은
한 24,000원, 25,000원. 켜놨을 경우에는. 스토리지 비용 별도. 스토리지 비용 뭐, 10원에 뭐 엄청 기가 테라 이렇기 때문에, 20원에. 그건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얘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공고한 대로 만들면은 좀 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무슨 한 달, 3개월 이렇게 무료 얼마나 받을 텐데, 연습할 때에는 오래 하려면 싸게 하고 해도 전체 문제가 없어요. 자, 넥스트. 그 다음에 사용제를 아까 했고, 스킬도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얘를 뭐 로컬 쪽하고 하이브리드 구성하게 하려면은 먼저 클라우드에 가상 네트워크 구성하고, 얘는 그 네트워크 세팅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네트워크하고 이제 우리 그 로컬 네트워크하고 VPN 구성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쓰는 거고, 그냥 지금은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기 하면 만들어져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만드는데. 20분 정도? 그러면 세팅이 되고, 아까 좀 약간 미안하지만 그 우리 SSG.com의 김은동 부장님 날밤 새면서 아, 왜안 돼? 뭐안 돼? 안 돼? 아, 클라우드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이거 보면은 뭐라 할것 같은데 괜히 삽질한 거예요, 그냥. 그거 장비 사고 세팅하고 IDC 운영하고 돈이 얼마야 이게? 그리고 뭐 용량도 걔네가 그쪽에 되게 데이터 많거든요. 그거 뭐 작업하려면 엄청 샀을 텐데,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오픈소스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에 뭐 20분에 30분에 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20분에 30분이지만 많은 걸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클러스터, HD 인사이트 클러스터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에. 그게, 여기에, 리소스 그룹에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왜였지? 전체 보기. 다른 데 만들었나? 여기 안 만든 거 제가. 회사에서 주는 쪽에 만들었네요.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 개인 계정 말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하드 클러스터가 여기 MRS 테스트라는 클러스터고요. 여기 찍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쫙잘돼 있죠. 이게. 그래서 그이 만드는 내용들이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제가 우리 그 여기에 그 Getting Started 문서를 찍으면 한글로 된, 아 이거 아니다.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 여기에 그아 얘는 저희 애저 홈페이지 쪽에 설명서 쪽 가서 보시면은 HD 인사이트에서 R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만드는 것부터, 약간 틀려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부터 해서 지금 이쪽 선택해서 만드는 데까지의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여기 만들어진 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R 스튜디오 서버 그 엣지 노드 쪽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링크를 자기 클러스터 이름을 넣던지 아니면은 여기 애저 포탈에 여기 애저 포탈 지금 제가 눌러서 들어왔죠. 오버뷰 쪽에 알서브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면은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여기 주피터 노트도 있고 뭐 제플린도 있고. 이게 안 써봤어요. 주피터 쓰다가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간 게. 여기 하드 대시보드도 있고 있는데, R 서버가 있죠. 얘를 누르면은 처음에 로그인을 두번 하게 돼 있어요. 이제 클러스터 로그인 한 번, 아까 SSH 로그인 한 번, 두번 로그인 딱 지금 교정했는데, 이렇게 R 콘솔이 떠요. R 스튜디오가 웹 버전으로 뜨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도 R이기 때문에 뭐 하, 그, 어, 리코넥트.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지우지면 안 되는데. 하도 피놨더니 얘가 원래 이게 다 돌려놨었거든요.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네, 다 날라갔네요. 잠깐만요. 아, 좀 안타까운데, 뭐 안타까워도 어떻게 해요? 날라갔으니까. 기분 좋게 뜨는 건가? 자, 다시 띄우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로그인해서 아까 만들어둔 우리 회사 쪽 클라우드 스페이스에 들어가지. 이 MRS 테스트라는 클러스 쪽에 서버 대시보드 눌러서 서버를 띄우면은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나왔죠? 여기서 잘 보겠네요. 지시하는 대로 쭉 제가 쫓아 해보겠습니다. 절로 가지고.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쫓아 해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서버 시작. 콘솔 띄운 다음에 이건 이제 SSH에 띄우는 방법이고 이제 이렇게 초기 화면이 떴죠. 초기 화면이 이렇게 아 이거 아까 돌린 게 살았네요. 예. 네. 살았으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이거 누르면은 앞쪽에서 그 현재 파일이 뭐 있는지 보여주는 게 뜨겠죠. 똑같습니다. 컨트롤 F 누르면 여기에 하둡 리스트 파일스에서 하둡 지금 여기 얘가 떠 있는 HDFS 쪽에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건데, 자, 바로 안 나오죠. 그냥 리스트만 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얘를 타입을 이렇게 일반적인 파일 포맷 말고 WSBS 형식이라고 얘는 이제 나중에 그 원격지에 있는 파일 주소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리스트만 하는데도 이게 이제 한참 걸려요. 예. 그 하둡이 그냥 이 클러스터에 돌기 때문에 간단한 명령 금방 뜰것 같은데 이게 막 뭐뭐뭐 거려요. 여러 대 가서 뭐 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뭐 루트 디렉토리 지정한 다음에 기본 제공하는 샘플 CSV들을 업로드 해봤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업로드를 무슨 얘기, 로컬 쪽에 저게 있거든요. 엣지 노드 로컬 쪽에 파일이 있는데 걔를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스토리지로 먼저 옮겨야 돼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 모든 진행 과정들이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 돌리면은 지금 잘렸는데 한 세월이 걸려 돌려가지고 걸리고 이제 모델 학습시켜도 보면은 5만 라인, 10만 라인, 1000 라인 읽으면서 초가 30초씩 이렇게 읽어드려서 뭐쫙 돌아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겠죠 보니까 얘두 개가 1분이니까 거의 쫙 얘가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돌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여기 보면은 그 로컬 쪽그 하둡 클러스터에 올라가 있는 놈을 돌리면은
얘도 쭉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끝난 걸 보면은, 여기에 시간이, 뒤에 약 1168초가 걸려요. 그냥 하드 크로스에 있는 거를 돌리면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set compute context를 스파크로, 이제 RX 스파크를 받은 다음에, 컨텍스트를 스파크. 지금 이 서버에 스파크로 한 다음에, 똑같은 선형 회귀 분석을 돌리면은, 빠르죠. 이두 개가 훨씬 틀리죠, 이게. 스파크 쪽에 돌리면은 빠르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예제가 여기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사용하는 명령이 보면 스칼라가 없어요. 그냥 공부했던 그 리보스케일할 쪽에 쓰는 R 명령어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스칼라에 한번 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성능은 뭐좀 하드웹을 아주 대용량을 쓰지 않는 이상은 하드웹에 돌릴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다 써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좀 하고 싶고, 여기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하드 클러스터에 이미 분산돼 가지고 파일들이 있잖아요. 걔를 이제 여기서 테스트하면서 XDF로 한번 변환시키는 또 작업을 예제를 보여줘요. 동영상 보시면은. 근데 굳이 XDF 해야 되냐? 어차피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그럼 설명하시는 사이언티스트가 똑같다. 변환을 할때 시간이 걸리지만은 변환해 놓으면은 성능 향상이 분명히 있다. 하드웹이지만 그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하드웹에서 스파크든 하드웹이든 작업할 때에 오버라이 2로 쓰지 마라. 오버라이트는 true 쓰면은 덮어 쓰는 거잖아요. 분산 파일에 업데이트 덮어 치는 거는 거의 좀 맛이 갈 수도 있고 안 좋으니까 피해라. 아예 새로 만들어서, 중간 세트는 새로 만든 식으로 하라고 권고를 해, 여기서. 그게 좀 팁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 들은 것 중에. 하드 클러스에 작업할 때에는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원래 있는 파일에다가 컬럼 추가했었다든지 덮어 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 마시고, 추가할 게 있으면은 아예 새로 파일 만들어라. 싸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가지고 SQL 서버 쪽으로 해서 배포해서 쓰는, 그리고 전체 과정들, 컨텍스트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파일처럼 테이블 쓰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클러스터에 있는 스파크 쪽에다 던져가지고 이제 작업하는데, 스파크를 접근이 어려우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애저상에서 클릭클릭해서 만들어가지고 환경 구성화하면은 굉장히 한 시간 이내에 모든 걸다 세팅하고 제공한 예제 코드 가지고 실습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자기가 하드웹이 있어가지고 뭔가 세팅해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가이드가 있는데 버전 제약도 굉장히 많고, 아까 같이 굉장히 실력자인 김은동 부장님이 며칠 밤새면서 하는 그런 거를 볼수 있으니까, 저는 클라우드로 하는 걸 권고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걸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스터디는 이제 오늘 논의하겠지만, HD 인사이트 쪽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용과 일정은 스터디 끝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